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4.19 혁명과 5.18 민주화 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 운동 관련 부상자 등도 예우하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. 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지원을 받습니다.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라고. 여당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.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공개되지 않아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고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심사 대상에 오를 길을 열어뒀다는 겁니다.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,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, 정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. 국가보훈부도 법안에 모호하게 되어 있는 유공자 기준을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이들의 극심한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.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를 상대로 한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겁니다.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. 여당은 복수노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. 가맹점 안에 수많은 단체들이 계속 협상권을 가지고 수많은 노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극도로 혼란이 이루어지고.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이 늘어나 본사의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